우선 바코드를 꽂았고요. 바코드 집어줬고 이제 조리 시작을 누르면 물이 나와요. 물이 나오고 옆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라이브로 다 찍겠습니다. 시트가 안 녹으면 안 돼서 뒤집어 버렸어요. 계란은 지금 넣으면 안 돼요. 나중에 넣어요. 그리고 저는 아주 푹 익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누르면, 시간을 더 누르면 푹 익어요. 익고 있습니다. 여기도 끓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남산 잠실 선착장 우측 라면을 자주 먹고 있어요. 너무 잘 익는 거 아니지? 여기도 잘 익고 있어요. 잘 익고 있어요. 너무 잘 익는데? 계란은 30초를 남기고 넣어야 돼요. 그러면 이게 늘어붙어서 건강이 안 좋아요. 치매 걸려요, 치매.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. 이거랑 김치 해서 먹으면 최고의 밥이에요. 배고픈 사람은 햇반. 그게 바로 한강 라면의 황제식입니다.
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오면서 김대균과 함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See you again.